건강관리 전공 학생회입니다. 유영씨, 준현씨 되게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혹시 오늘 뭐 하시는지 다들 아세요? 저는 오늘 학교 소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학교 소개를 할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줄 분은 바로 우리 친절하신 전공장님! 예!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렛츠고! 이곳은 진리관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진리관에는 뷰리서점이 있습니다. 뷰리서점에서는 각종 교양서적들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옆쪽에는 신한은행이 위치해 있는데요.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고 학생증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체국입니다. 택배를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학생복지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곳에 있는 승차권 발매기를 사용해 통학버스를 타실 수 있습니다. 학생복지관 410호에 위치한 이곳은 스포츠과학부 학회실입니다. 다음은 백석생활관으로 가보실까요? 함께 가시죠. 이곳은 백석생활관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생활관 2층입니다. 생활관 2층에는 편의시설이 있는데요. 미디어와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생활관 1층에 위치한 밥드랑입니다. 가격은 6,000원으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끼리! 여기는 생활관 앞에 위치한 야외 족구장과 야외 농구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족구와 농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풋살장입니다. 주로 수업과 동아리를 진행합니다. 이곳은 체육관 건물입니다. 이곳은 체육관 302호 스포츠과학부 사무실입니다. 이곳에서는 기자재 및 강의실을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보실까요? 코코코! 이곳은 302호 주체육관입니다. 주로 구기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곳은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 주임 교수님이신 서진희 교수님 연구실입니다. 체육관 419호입니다. 바로 옆으로 가보실까요? 이곳은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 교수님이신 오명진 교수님 연구실입니다. 체육관 420호입니다. 이것으로 수업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로 건강하게! 안녕!